하나만 계산해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매출 원가가 커지면 대체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이쪽에는 안 바뀔 거니까 기말 재고는 줄어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음료수에다가 비타민을 첨가한 음료수를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능 규격이 동일한 종류의 제품이지만 정확하게 여기에 얼마 들어갔어 라고 개별 원가 계산으로 계산하기 너무 어려운 것들, 종합원가 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외상으로 잡아놓으니까 상품 200만원, 외상매입금 200만원 이렇게 자동으로 분개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개 유형을 통해서 분개하는 시간을 많이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